낭만 대통령의 음악 듣고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의 플로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행기법 명작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나는 화려한 물음표보다 굵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좋다 라고 하는 박적은 저서에서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고 불행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복은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고 불행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독일 속담입니다. 행복이 경작해야 될 들판이라면 불행은 넘어야 할 야산입니다. 아, 그렇군요. 불행은 넘어야 할 야산이고 행복은 경작해야 할 들판이라고. 이렇게 행복과 불행은 서로 이웃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 다음에는 행복이 있고 행복 다음에는 불행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피하지 말고 불행은 야산을 넘듯 극복해버리고 행복은 들판을 경작하듯 지배해버리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불행은 야산을 넘듯 넘어버리고 행복은 들판을 경작하듯 경작해버리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등잔 및 전등 및 등잔불 난폭불 화롯불 성냥불 등줄기 산줄기, 물줄기, 등잔 및 등전등 및 등잔불, 난폭불, 화롯불, 난폭불, 화롯불 사이시도 있어요. 등성, 성냥불, 등줄, 등줄기, 산줄기, 물줄기. 시화전. 시간이 시. 시간이 머문 그곳에 오색빛 찬란한 과거, 미래, 현재가 만나. 어우렁 더우렁 화사한 미소로
한줌의 햇살이 앞서서 가자는 대로 여기저기 배회하다가 안동댐 겨울 풍경이 어드러지게 펼쳐진 우베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드신 아메리카노 한 잔씩 앞에 두고 카페 창가에 기대어 앉았다. 카페 안의 공기는 무척 다스러웠다. 이 카페는 내가 종종 찾아오는 곳이고 카페 벽에는 개업 선물로 준 나의 시화가 한 점 걸려 있었다. 몇몇 테이블에서 서너 명씩 젊은 청춘이 모여 앉아 이야기꽃 피어나고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겨울 햇살에 잘게 부서지고 있었다. 햇살이 곤두박질하는 카페 모퉁이 창가에는 한눈에 봐도 이방인 같은 중후한 여인이 홀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카페에 들어서면서부터 줄곧 눈길이 갔다. 언뜻 보기에도 그 여인도 곁눈 줄로 나를 힐끔 쳐다보는 듯했다. 이상하고 야릇한 기분을 접어놓고 집에 들고 나온 시집을 열어 몇 편의 시를 읽다가 싸늘하게 식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려고 하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창가에 그 중후한 여인이 내 앞에서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다. 혹시 선생님이 저에게 걸린 시화의 작가 창식이님이십니까? 나 어떻게 아시죠? 혹시 저를 아십니까? 그녀는 아련한 기억을 더듬는 듯한 시선으로 미간이 바라들렸다. 그 사연은 이러했다. 안동댐을 구경하고 너무 추워서 차 한잔 하려고. 카페에 들렸다. 카페 벽에 걸린 시화액자에서 40년 전에 작은 인연으로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이름 창식이를 보았다. 순간 그녀는 가슴이 떨려 그대로 석고상이 되었다. 혹시 하는 마음으로 카페 주인에게 물어보았다. 사장님 혹시 저벽에 걸린 시의 작가라 하십니까? 아예 알고 지내는 선배 시인이 주신 작품인데요. 왜요? 선임도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요. 그녀는 몇 번을 상세히 물어볼까 하고 망설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닐 거라고 자신을 달래며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리에 앉아 멍하니 안동호 설경에 눈을 던져 놓고 있었다. 그때 한 줌의 햇살이 이끄는 대로 내가 카페에 들어섰다. 카페 주인이 얼른 그 여인에게 다가와서 손님 이시 주인공이 여기 오신 저쪽 분입니다. 저쪽 저분입니다. 라고 알려주었다. 그렇게 해서 내 앞에 마주선 그 여인의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아찔한 느낌이 있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낯설지 않은 얼굴 모습이다. 얼떨결에 응거지춤 인사를 건넸다. 서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인도 그대로 내 앞에서 굳어 있었고 빨간 레이스가 달린 가죽 장갑을 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입술이 떨리면서 어렵게 건넌 말이 선생님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하며 망설이고 있는데 그녀가 얼른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청량리역 광장 시계탑까지 활짝 끼고 걸어간 아가씨 순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등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아주 짧게 흘렀다. 그렇게 두 사람이 겨울 햇살이 가늘게 들어오는 카페 창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간단하게 자신의 그걸 소개하고 이런 제안을 이어갔다. 그녀는 여고 시절 고향인 원주에서 살았고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탄탄한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여고 시절이었다. 여고 2학년 어느 봄 교통사고로 엄마 아빠가 한꺼번에 돌아가시고 하늘 아래 피붙이 하나 없는 고아가 되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 많던 아버지와 공중분해 되고 말았다. 어느 날 갑자기 홀로 남긴 그녀는 사이가 얼마나 내국한지를 모르는 가녀린 사춘기 소녀였다. 그녀는 아버지 지인이신 한 분이 거두어 주어서 임시로 몇 달을 그 집에 얹혀 살았다. 슬픔에 잠겨 몇 달을 울기만 하고 지내다가 애옷 한 벌 없이 무작정 그 집을 나와 상경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 치다가 마지막에는 청량리 588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신세로 살았다고 하였다.
그 세월이 흘러 지금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전국을 여행하면서 노후를 보내며 살고 있다고 했다. 오늘 그런 그녀를 가느다란 한 줄기 햇살이 비스듬히 비추어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였다. 40년 전에 그녀가 도움을 준 군인이 안동 사람이라는 기억과 상식이라는 이름 하나로 안동으로 여행을 왔다고 한다. 상시란 이름 소리에 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통증이 밀려 올라왔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년 전 일이다. 나는 경기도 가평 현리에서 명호부대 공병대에서 군복무를 했다. 논산 훈련소에 입소하여 신병훈련을 마치고 공과대학을 다니다가 입소했다는 이유로 김해 공병학교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호랑이 발바닥을 만든 나는 명호부대 공병대로 차대 배치를 받아 군 생활을 했다. 그 고난 내 신병 생활이 어느 정도 적응할 즈음 드디어 일병으로 진급하였다. 곧이어 군 생활 첫 휴가가 주어졌다. 내 부문에서 최고 고참 김한수 병장이 휴가 나갈 때 가라 상병 계급장을 달아주고 손대면 베일 정도로 군복은 각을 세우고 군화는 파리가 아닌 미끄러지도록 반짝반짝 광을 내고 몇 시간 동안 휴가 시 주의사항을 역설했다. 그 내용 중에는 청량리 588에 대한 이야기와 대처법도 있었다.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첫 휴가 가는 날이 왔다. 휴가증을 받아들고 가평, 현리,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에 마장동 터미널까지 가는 시외버스를 탔다. 그 시외버스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나는 현리에서 시외버스를 탔고 조금비나 보병 부대 앞에서 그녀도 버스를 탔다. 내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녀와 동석하게 되었다. 두 청춘 남녀, 아니 군인하고 처녀는 버스가 달리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참을 지나서 둘 사이의 대화는 서먹한 분위기가 녹아내렸다. 그때 그녀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했다. 내가 고향이 안동이라서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걸어서 대한코노 백화점 제1호선 제철역에서 진로에 주변에 좁고 음침한 588 골목 주변인 청량리 기차역 광장으로 가야 했다. 그 당시 청량리역 광장 주변에 588 사창가 포조들이 삼삼오오 지나치고 있다가 지나가는 군인이 그들의 가장 쉬운 먹잇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588 포조들을 피하기 위해 마장동에서 청량리역 광장 시계탑까지만 애인인 척하며 팔짱끼와 함께 걸어가 줄 것을 부탁했다. 어려운 부탁인데도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순응하겠다. 한순간 애인이 된 나와 그녀는 약 30분 동안 팔짱 끼고 팔팔 골목 앞을 지나 걸었다. 팔짱을 끼고 걸어가면서 느낀 그녀의 체온은 따뜻했다. 분홍빛 꽃무늬 재킷에 하얀 블라우스를 받쳐 입고 바지는 하늘거리는 재질의 나팔바지를 입었고 굽이 낮은 지탄화를 신고 있었다. 얼굴에는 옅은 화장기가 보였고 입술은 짙은 립스틱 발라 촉촉이 젖어 보였다. 나는 처음으로 느껴본 이성에 대한 따뜻함이었다. 그녀도 싫지 않은 듯 보였다. 그녀는 청량리역 광장에 도착해서 안동행 기차표를 끊어줬고 기차역 광장 맞은편 본전 다방에서 커피까지 한잔 사주었다. 내가 돈을 내려고 해도 군말이 무슨 돈이 있냐며 기어이 그녀가 다 썼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나의 군복 가슴에 달린 노란 상병 계급장과 장식이란 이름 석자를 가슴에 새겨 평생을 살았다고 했다. 왜 그녀는 그렇게 스쳐간 사람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을 살았을까? 그녀는 시궁창 같은 생활에서 발필도로 밟히고 짓이겨져. 완시생이한테는 한 송이 꽃이었을 것이다. 그날도 그녀는 늘 그렇게 헌신했듯이 자신의 삶에 지치고 아프면 아빠 엄마 이골이 버려진 강변 유원지를 찾아와 한없이 엄마 아빠 부르며 울다가 지쳐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군인 장씨가 부탁을 하였다. 그녀는 그 부탁을 들어주면서 이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첫눈에 반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 자신의 가슴에 멍든 상처의 뿌리가 너무 깊고 크게 자신의 감정을 장식이에게 한마디도 표현하지 못했을 것이다.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것이다.
그 반면 나의 그녀에 대한 기억은 가만 밤하늘처럼 지워지고 없었다. 지금 그녀를 만나고 더듬어 간신히 찾아낸 기억은 그때 참으로 고맙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오늘의 이 상황에서 엉거주춤 내 모습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다. 그 시절 낙 사이가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박정희 유신 정권이 하루아침 무너지고 온 나라에 계엄령이 내려졌고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다. 이런 사태에 대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전두환이 물러가라, 신해나기 물러가라, 목이 터지게 민주화를 외쳤다. 검은 포도 위를 청춘이 뒹굴고 최루탄 연기와 청춘의 붉은 피가 뒤덤벽이 된 혼돈의 시기였다. 그 당시 우리 집은 내가 13살 되던 해 어린아이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하늘나라에 가시고 할머니와 어머니 두 분께서 육남매를 키우셨다. 손가락이 휘어지고 손마디에 피멍이 들도록 작은 땅대기를 긁어 겨우 끼니를 연명하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런 형편에 내가 인천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2살 터울인 남동생이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다. 나는 가정형편상 할수 없이 학업을 중단하고 군대를 가야만 하는 형편이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에 세월은 그저 무심하게 흘러갔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녀에 대한 고마운 감정도 내 삶의 여정에서 그렇게 까맣게 말라 비틀어지고 말았었다. 그런 그녀가 42년이 지난 오늘 그것도 안동에서 평생토록 가슴에 새긴 이름 석자를 발견하였다. 찬바람 불어오는 안동 카페에서 지금 나와 마주 앉아 있다. 이제는 온기 잃은 석양이 그녀의 어깨에 붉게 걸려 있었다. 안동의 푸른 물결도 지난 세월만큼 잔잔하게 황금빛 윤슬로 반짝인다. 카페 안락의자에 등을 맡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이 저녁 노을에 반사되어 밝게 빛났다. 그녀는 그저 무표정하게 앉아 빙긋이 웃고 있다. 해가 서산을 넘고 어둠 밀려드니 그녀 얼굴이 발그레 상기되었다. 속으로 난 참으로 곱게 늙었다 하고 소그름을 삼킨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카페 주인인 후배는 서너 번이나 아메리카 커피를 따뜻하게 리필해 주었다. 그런데도 마시다 남은 커피는 싸늘하게 식었다. 그녀와 나는 그날 그렇게 두 잔의 식은 커피 잔만 테이블에 동그랗게 남겨놓고 일어섰다. 카페 문을 나서니 찬바람이 강을 거슬러 올라 차갑게 불었다. 그녀의 어깨에 걸친 연보랏빛 소홀이 더욱 쓸쓸하게 보였다. 불어오는 강바람에 길게 늘어진 소울 끝 수술이 그녀를 갈포시 감싸는 밤이었다. 어두운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 불빛마저 차갑게 느껴지는 밤 뒤를 따라가 걸어가면서 오늘은 이 겨울이 한 점의 따사로운 햇살이라도 그녀를 곱게 비춰주길 속으로 빌어본다. 뭐요? 또 있어?
소설 심사평 임상근님의 소설 어느 카페에서의 이름 석자에서 소설자는 카페에서 어느 한 여인을 만난다. 안동댐 겨울 풍경이 펼쳐진 카페에 커피 한잔 시켜놓고 시집을 잇고 있는 소설자. 창가에 앉아 중후한 여인 앉아있는 중후한 100개 걸린 시환점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다.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청량리역 광장 시계탑까지 팔짱 끼고 걸어간 순화씨와 장식씨. 20% 연결고리가 자연스레 이어졌다. 이어진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화씨와 인생살이. 순화씨 인생살이. 장식씨의 자서전. 팔짱 끼고 웃게 된 사연 등이 물 흐르듯 전개되고 있다. 프로스 전개, 서술과 묘사의 적절한 배치,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며 이끌어가는 솜씨, 떠올리는 추억 등이 독자의 시선을 계속 붙들게 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너무 일찍 순화씨의 일대기를 다 보여줬다는 순화씨 일대기와 치부를 다 보여줬다는 일대기와 치부를 다 보여줬다는 아쉬움이 있다. 차라리 보일듯 말듯 신비스럽게 텐션을 최대한 고조시키기 위해 정보 제공을 은은히 포장해 놓았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무엇보다도 줄기차게 끌어가는 줄기차게 힘차게 끌어가는 소설들의 힘이 매력적이다. 앞으로의 소설도 기대가 됩니다. 소설집으로도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끊어놓을까? 아정님,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무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정님, 은곡 배우의 정숙 시님 시심 좋아요. 프랑기님, 무님들 반갑습니다. 교수님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정님, 프랑기 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976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프랑기님, 아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예, 프랑기님, 1976님 반가워요. 프랑기님, 1976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1976님, 교수님 새해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아정님, 1976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프랑기님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1976님, 프랑기님 새해 너무나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많이 반가워요. 1976님, 프랑기님 건강도 기원해 드릴게요. 프랑기님, 1976님 고맙습니다. 아정님 콕콕 자판 두들기는 소리, 닷소리 울소리 어울려서 개면 시가 되어 추억을 만든다. 예. 개면 첫 출산 쌍둥이 낳았대요. 예. 아정 교수님 소리가 없으니 공부가 안 되고 지루해요. 예.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굿나잇. 네, 아정님 무너님들 굿나잇. 1976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프랑이님 교수님, 임상근님의 소설 너무 아름답고 슬픈 사연이네요. 네, 안동댐 겨울 풍경이 펼쳐진 카페에서 커피 한잔 멋지네요.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76년 호적거리며 곤약이 만든 네, 순화 씨 인생이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2석 이상 꼭 받게 될게요.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게요.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곡 들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